네, 안녕하세요. 면땅 그래픽의 면땅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파일 뉴 프로젝트 열어서 자, 이번에는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널 오브젝트에 자동적으로 좀 움직이게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 태그 안에 들어가시면 비브라테 자, 이 비브라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태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움직이지가 않는데 자. 여기 가시면 자 enable position 네 이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lay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500 네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play 네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뭔가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플라토닉 하나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토닉을 자, 널에 자,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다시 자, 좀 사이즈가 크니까 네, 자, 플레이. 네, 진동이 좀 빠르죠. 자, 저희는 자, 프리퀀시를 자, 1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3. 네. 자, 요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브젝트, 널의 오브젝트도 일단은 제로 포지션에 놓겠고요. 자, 플라토닉도 자, 제로 네, 이렇게 해서 널의 오브젝트의 위치와 플라토닉의 오브젝트의 위치를 맞춰줬습니다.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네, 자 저희는 500, 300 프레임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자 요런 움직임을 잠시만요 좀 많이 큰데 자 500이 아니라 200 네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자 요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랜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좀 전에 했던 트레이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그라프, 자, 트레이서. 네. 이 트레이서에 이 오브젝트에 자, 지금 이 플라토닉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플레이.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모그라프 트레이서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꺼냈고요. 자, 이 트레이서를 선택하고 나서 자, 이 오브젝트에 이 플라토닉을 네, 이렇게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랜덤하게, 자, 이런 지금 라인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고요. 자, 저희는, 저희는, 네, 이번에 저희는, 자,
트레이서를 선택해서 자, 이 트레이서의 버텍스를 자, 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만 네. 자,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다시 자, 수입 자, 트레이서를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번엔 서클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자,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자, 서클이 많이 크니까 사이즈를 네. 플레 네. 네. 자, 수입을 선택해서 자, 여기도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자, 다시 한번 플레이. 네. 좀 꼬리가 좀 긴데. 자. 저희는 자. 프리퀀시를 좀 진동을 빠르게 0.7 정도 한번 놔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수입에 가셔서 자, 이 스케일 부분에서 자,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네. 서클도 좀 더. 네, 다시 플레이. 네. 뭐, 요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그죠? 네. 저는 이 상태에서, 자. 자. 자, 이거 전체를 선택하셔서, 자, Alt-G. 네,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자. 일단 트레이서라고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모그라프에 자, 클로너를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서를 이렇게 클로너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플레이.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클로너를 선택하셔서 자, 이 이펙트 부분에 랜덤 이펙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그라프 이펙터 자, 랜덤 이펙트. 네. 자. 지금 랜덤 이펙트의 파라미터 부분에서 포지션만 이렇게 랜덤으로 됐는데, 저희는 자, 스케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스케일 네, 선택하고요. 일단 2 정도. 네. 1. 네. 이렇게 일단 놔봤습니다. 나봤고요. 자, 로테이션 부분도 회전 값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네. 자, 이런 움직임에 어떤 랜덤한 움직임, 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클로너 이펙트를 선택하셔서 자, 8개. 플레이. 네.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이런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냈으면, 자, 클로노의 카운터를 일단 다섯 개 정도만. 네. 이렇게 만들었다면, 네. 저희는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클로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재질을 입히는 방법, 그러니까 클로너를 이렇게 이용했을 때 재질을 입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질을 하나 더블 클릭해서 만들겠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자, 이 컬러 부분에, 자, 이 텍스처 안에 가시면, 자, 이 모그라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그라프의 컬러 쉐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했고요. 자, 다시 컬러 쉐이더 안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채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 텍스처에, 자, 이 텍스처에 가시면, 자, 여기에 모그라프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 가시면 멀티 쉐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 자, 이 멀티 쉐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섯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add. 네,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텍스처에 가시면 저희는, 자, 기본 컬러, 뭐 재질을 입힐 수도 있겠고요. 네, 이 로드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겠고, 저희는 일단은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를 넣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 다시, 자, 앞으로 가겠고요. 다시 컬러, 다시, 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또는 그라디언트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안에 그라디언트 컬러를, 네, 이렇게 입힐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재질을 입힐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 자, 뭐 이런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는 이런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는 자, 서페이스 안에 들어가시면, 체크보드, 네, 이렇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하게 되면, 자, 일단 재질을 적용시켜야겠죠? 네, 재질을,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 모그라프에, 클로너에, 네,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네, 적용을 시키면, 자, 지금 이 쉐이더, 좀 전에 저희가 이 멀티 쉐이더 안에 들어가시면, 맨 마지막, 그죠? 이 체크보드만 이렇게 입혀진 걸볼수 있겠고요. 저는 이 랜덤에 가셔서 이 이펙터 안에 가시 랜덤에 가셔서 이 파라미터 안에 가시면 이 컬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 모드를, 네, 이 컬러 모드를, 자, 이펙트 컬러로,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를 집어넣었었는데, 자,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개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 멀티 쉐이더를,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죠. 네, 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네, 이렇게 같은, 그렇죠? 재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자, 이 이펙트에 가시면, 이 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랜덤하게끔 다시 재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네. 컬러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세팅을 또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브젝트를 좀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쉐이더도 또몇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헤드. 컬러. 자, 다시 에드 컬러.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랜덤에 가셔서 저희 이펙트, 자, 이펙트의 CD에 가시면, 자, 이렇게 랜덤하게 다시, 네,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플레이.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서를 저희가 이용을 했고요. 그죠? 트레이서를 이용했고, 자, 이 트레이서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네, 클로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중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를 하고 나서 여기에 각각의 오브젝트에 모그라프 멀티 쉐이더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